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피드주택 공급 2탄입니다. 오늘 내용을 종합하시면 어떻게 다른 후보와는 달리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용적인, 신속 공급이 가능한지 그 차별화된 내용이 공개가 되는 셈입니다. 먼저 이사 대책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전히 민간에 의한 활력을 활용할 생각을 못하고 정부 주도의 공급 대책으로 일관하겠다는 고집스러운 태도 때문에 아마도 오히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집권 전반기에, 초기에 그런 제안을 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임기를 1년 남겨놓은 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을 착각하고 있다. 그것이 오히려 신속한 주택공급을 막는 역기능,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정부 정책의 탈을 쓰고 정책을 정치화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포장을 했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뭐 과감한 공급을 한다고 제목은 요란했지만 사실은 전혀 획기적일 것도 없고 과감할 것도 없는 기존의 공공주도를 하겠다는 그 고집스러운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적어도 부동산 가격만큼은 안정화시켰던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연히 안정됐던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러한 평가들에 의해서 오세훈 시정 5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매우 안정됐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실련에서 발표했던 부동산 가격 동향을 보면 제 임기 중에 가장 안정됐던 이 그래프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안정시켰던 노하우를 가지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이번에도 반드시 주택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겠다 한 각오를 가지고 오늘 보도자료에 포함된 이 준비를 했습니다. 원하는 곳에 주택 소비자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의 주거를 공급해야 주택 가격이 잡힐 수 있다라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민간 시장에 활력을 이용하지 않고는 빠른 속도로 주택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정부가 빨리 인정하고 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통해서 18만 5천 가구, 그리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상생주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세 번째, 모아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는 기존에 이 정부에 의해서 많이 억제되었던 민간주도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를 연구한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최대한 활성화해서 정부의 이러한 그 빠른 공급을 오히려 방해하는 이사 대책에 대해서 보완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빠른 공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 방법은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로 인해서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하는 게 성공한 좋은 사례가 있죠. 서울 시내 전체에 3만 3천 가구가 이미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공했던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의 모델을 좀더 활용을 해서 상생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을 창안해냈습니다. 서울시에 가용할 수 있는 서울시 소유의 공공 토지가 이제는 고갈돼서 없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공공 부지는 모두 다 합해서 한 12,000 가구에서 15,000 가구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공공 토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공공 용지를 활용한 반값 아파트나 토지 임대부 아파트를 뭐 10,000호, 연간 10,000호씩 공급하겠다. 모 후보가 이런 공약을 했는데요. 이런 공약은 다 헛공약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남아있는 공공토지, 공공부지를 모두 마른 걸레를 쥐어짜듯이 모두 다 모아도 15,000 가구 이상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가 서울 시내에 30만 호의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상생주택입니다. 상생주택은 이미 토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민간의 토지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민간이 토지를 제공하고 공공이 주택 건설을 해서 임대료를 매월 그땅 주인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땅을 이용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임대주택을 지어서 집 없는 서민들께 공급을 하는 겁니다. 토지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고요. 그 대신 세제 혜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용도 지역을 상향한다든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저이용 상태, 저활용 상태의 토지들을 임차한 다음에 그 위에 고밀 개발을 해서 서울시 정부가 SH 공사를 활용해서 고밀 개발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쓴다, 장기 전세로 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주택 가격은 대부분 토지 가격이 차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서울은 가용지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땅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용한 국공유지는 고갈되고 개발 가능한 토지는 대부분 민간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준공업 지역이나 자연 녹지 지역, 역세권 등 서울 시내에 이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민간 소유 토지를 임차해서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고 주택은 SH공사 등 공공이 건설해서 공급하는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정책을 도입하고 토지주와 공공이 상생한다, 윈윈한다는 뜻에서 상생주택이라고 하는 장명을 했습니다. 사업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확보에 재원이 거의 들지 않겠죠. 매월 임차료 형태로 돈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 목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산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게 하고 신속하게 착공이 가능합니다. 토지를 빌리는 거기 때문에 비교적 사들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협조가 되고 그 대신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나 토지 이용 활용도를 높이는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게 작동함으로써 쉽게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토지주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완화, 높이 완화 등의 인센티브로 고밀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민간 토지 임차형으로 건설된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지난 10년 동안 3만 3천 가구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 물량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아마 가장 지금까지 나온 주택 공약 중에 가장 현실성 있는 공약이라고 아마 평가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토지주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등의 감면, 다시 말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할 것입니다. 현재 저이용되고 있는 약 1000평 이상 규모 대규모 부지부터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기대 효과는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토지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공공의 사업 추진에 부담이 적습니다. 이것이 아마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택난, 그중에서도 전세난이 지금 매우 심각한데요. 전세나 월세 물량을 공급하기에 가장 빠른 속도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이 아닌가 해서 스피드 공급 대책 2탄의 주요 내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노화주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형태의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매우 주거가 동네가 열악한 상태의 그런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것인가. 자동차 한 대도 회차하기 힘들 정도의 공간들이 지금 우리 서울시의 뒷골목엔 많은데요. 이런 곳은 3집이나 4집이나 5집, 10집을 모아서 오면 이런 형태로 그야말로 양질의 주택으로 바뀔 수 있는 재건축을 허용을 하는데 거기에 각종 높이 규제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드림으로써 인센티브로 작동하게 되고 한마디로 말해서 타운하우스 형태로 개념이 모아주택입니다. 5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재건축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택 면적이 협소해서 거주 환경의 질이 매우 낮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건축 시에는 현행법상 건폐율이나 주차장 확보 규정 등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 용량만큼도 지울 수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기 때문에 계속 열악한 주거 환경에 머물러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아오면 용적률을 더 드린다는 의미에서 모아주택이다라고 장명을 해보았습니다. 소규모 필지의 소유자들끼리 공동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다시 말해서 500제곱미터에서 3000제곱미터까지 모아오시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저층 주택 주거지를 도시의 바람직한 맥락에 맞게 좀 주거의 질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건축적 시도를 통해서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부여된 인센티브의 일정 비율은 공공기여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의 기존의 계획 중인 공공부지의 개발은 되도록이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들어가자마자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유휴부지를 이미 서울시는 발굴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들이 아까 제가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최대한 짜내본 서울시의 공공부지입니다. 보시면 공공량을 저희들이 적정한 양을 계산을 해놨는데 전부 합해봐야 합계 11,900호밖에 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반값 아파트로 공급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후보들도 있는데 그 후보들의 공약이 전부 현실에 바탕하지 않은 헛공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시장은 1년 임기의 시장인데 1년 임기의 시장으로서는 단 한 가구도 토지 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재선에 성공을 해서 5년 동안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5년 내에 공급할 수 있는 가용한 토지가 여기에 리스트업되어 있는 이 10군데 남짓의 후보지들 외에는 토지 임대부 주택이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토지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무책임하게
토지임대부주택을 뭐 연간 만 호씩 공급한다 이런 공약을 들으시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이용 유후부지와 공공시설 복합화 대상지는 모두 공공부지입니다. 시, 구유지, SH공사 보유, 또 경찰청까지를 넣었습니다. 토지 확보에 소모되는 기간이 대폭 감축되기 때문에 신속한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입니다. 서울시 계획 외에 추가로 공공부지를 발굴을 할 수 있다면 은평구에 있는 서울혁신파크입니다. 옛날에는 질병관리본부터라고 불렀습니다. 이 토지가 꽤 넓어요. 아마 그 토지를 합해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한 1,500호 정도 추가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11,900호에 더하면 합해봐야 15,000이 넘질 않죠. 한 14,000도 되지가 않네요. 그리고 공공부지는 기존의 임대주택 방식을 탈피해서 토지 임대 더하기 건물 분양 방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토지 임대부 건물 분양 방식을 통해서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부지이기 때문에 맨 밑에 표 경실련에서 내놓았던 표를 예시로 한번 참조하시라고 넣어놔봤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만약에 이런 공공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을 한다면 시중 주택가격의 거의 10분의 1 가격에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보시겠지만 건물 분양가가 평당 6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현 시세는 지금 매매가가 평당 6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는 경실련에서 2년 전에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좀 수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시를 든 것은 공공부지가 있으면 이렇게 싸게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거를 현실화하기는 많은 난관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참조용으로 예시를 했다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건 이 정도로 마치어도 되겠습니다. 후보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이어서 정부의 입장과 가급적이면 보조를 맞추고 싶은데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제시한 이런 창의적인 방법 그리고 외국에서 시행해서 성공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서울시민들의 주택 공급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취임하자마자 첫날부터 최대한 뛰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